부럽다. 네. 강하게. 그렇죠. 풀어내고 네, 회전. 네, 득점으로 가면서 다시 강동천도. 그래도 지금 토빈 브럼다 선수가 치니까 정말 좋아하네요. 네. 이렇게 지고 있던 꼴찌를 달리던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니까 다들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야스퍼스와 브럼달 70대 70. 와, 저걸 되돌린 치기로 왔어요. 연속 득점과 함께 다시 선두로 올라서는 브럼달. 자, 그러면서 다시 또 공을 풀어냈습니다. 네.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토비엄 브럼달 선수. 우리나라 나이로 58세신데 네. 아직도 지금 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도 네.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1회 대회 9위, 2회 대회 10위, 3회 대회 19위. 자, 또 맞았어요. 자,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네, 베트남의 트란 선수 지금 관중 속에서 네. 아이라고 그렇죠? 외치죠. 베트남 특유의 그 응원 네, 소리입니다. 좋아, 잘해, 뭐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아, 타임아웃을 지금 모두 소진해 두 개가 남아 있죠, 참. 네,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야스퍼스가 모두 소진했고. 걸고 내려오죠. 와, 저걸 또 풀어냈어요. 자연성 득점. 네. 차이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브럼달 선수 대단합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리버스 샷으로. 그렇죠. 4연속 득점. 또 한 번의 포지션. 전성기 때의 그 토비엄 브럼달 선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내려오죠. 5연속 득점. 네. 후반전에 첫 이닝에 7개 네. 그리고 4이닝 때 8개 아이런. 공타 하나 있고 단타 있고. 4이닝 만에 16개를 건져 네. 올렸고요. 외국인과 트랭크 있지. 전반전에 프레드릭 쿠드롱 선수와 점수가 40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예. 지금 반대로 지금 28점 차이를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타임아웃을 두 번째 타임아웃을 썼고요. 자, 지금 자, 네. 좀 애매하죠. 아, 세워치기 여기서 이거를 네. 노릴 수도 있습니다. 되돌려치기. 회전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아, 네. 잘못 걸렸죠. 완전히 코너를 지금 넣어야 된다는 지금 부담감이 있었죠. 네. 야스퍼스 선수도 지금 여기서 더 벌려야지. 그렇죠.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롱이 언제든지 추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바깥으로 득점. 네. 이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예. 뭐 저는 제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거의 뭐 관중 모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바깥으로. 자, 다시 한번 득점. 또 토비엄 브럼달 선수와 단 두 개 차이. 지금 이 경기 끝까지 네. 몰라요. 왜냐하면 프레드 쿠드롱 선수 지금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에 8점을 치게 되면 또 브럼달 선수 역전하게 되는 거죠. 야스퍼스가 지금 가장 1번 타자이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좀 쳐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어요. 그렇죠. 느껴주기.
없이 소화 4연속 득점. 자, 이제 펜더 선수와는 한계차. 네. 점 연결이 되었고요. 자,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후반전에 이 대역전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4연속 득점. 네. 다시 공동 선두. 정말 혈전을 펼치고 있네요. 잘하면 또 뭔가 이 승부치기도 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선에서 한번 나왔죠. 네. 세 명이 나왔죠. 그렇죠. 한 번에. 김행주 선수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키스 키스예요. 미세하게 키스가 나면서